악어 너무 빨리 들킬 것 같은데? 왜? 그 보니까 다들 약간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크게 말을 하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내가 점례한테 그런 말을 하겠냐고. 그 준양 한 바퀴 돌고 다면 사람이 바뀐다니까. 준양. 어? 안 들키면 아무도 몰라. 넌 이상한 거 쓰기만 하면 다 너야. 나 오늘 이빨 이 갈고 왔다 뒤졌다 진짜. 중득. 아니 이놈들은 셋인데 아직 이 주장밖에 안 왔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한 명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지셨나요? 그러게. 아 림네. 아 맞다. 네. 아 잠깐만. 네 템템머리님 오늘 목소리 첫인상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목소리 뒤지게 좋으시네요. 아 이 목소리로 그거 하시나요? 아 근데 솔직히 이가적으로 컨텐츠 시간 너무 이르잖아요. 아 좀 일찍 일찍 일어나 템템아. 아, 요즘에 4-5시에 일어났는데 씨. 나도 이거 아 뭐로 하지? 오늘 템템버리 뒤졌다. 그냥 악플 갈겨버린다 그냥. 근데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악플다는 컨텐츠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 악플다는 컨텐츠야. 그냥 솔직한 내 감정에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 나 이거 나 안 봤는데 잘 몰라. 아니 그냥 한 바퀴 돌면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그래? 하는 거구나 할 거임. 아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늘 주인공 왜 안 옴? 얘 방송은 어? 켰어? 제 목소리 큰가요? 아, 내가 200으로 해봤습니다. 진템 육수.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고. 오늘 바로 그냥 악플 달겨버린 그냥. 근데 악플 달 게 있나? 저 천상의 목소리를. 지금 이 목소리로 너무 그라도 있네 성현아. 아니 근데 아니 코레트 자나? 오기로 한 건 맞아? 오기로 했으니까 하겠지. 안 하기로 했는데 반대로. 스티키 왜 안 일어 왜 안 일어났을 것 같지? 당연히 안 일어났지. 그러니까 안 일어났을 것 같아. 보통 이런 평균... 시간에 안 일어난다니까 주서가. 매트 평균 기상 시간 5시인데 그래? 새벽 7시까지 맞아 그랬다고? 지렸네. 꿈에서도 지금 맞아가고 있을 듯. 레트야 빨리 일어나. 아니 새끼 그냥 꿀잠 자고 있네 이씨. 빨리 일어나 이씨. 아 알겠습니다. 중득. 그 질문지 4개 공유해드릴 테니까 대충 생각해놓으세요. 네 그리고 춘향 씨랑 템템 씨. 두 분 서로 보듬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근데 아니, 저의 아니, 솔직한 선생님 이름 이거 바꾸세요. 컨텐츠 좀 바꾸세요. 뭐라고? 이거 목소리 뭐 듣고 악플 달기 컨텐츠로 하세요 그냥 이거. 네? 아니 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느낀 점을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코레토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일어나자마자 킹거 레전드. 네. 저 빠르게 세수만 하고 와도 되나요? 아니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을 쓰는 게 왜 보듬어주는 거죠? 아니 이거 조금 억울하네. 이거 컨텐츠 이름 바꾸 바꿔요 그러면. 천혜성 블라인드 테스트 말고 그냥 악플 달기 하세요. 저 이거 그러니까, 악플 달기 그러니까 이제 악플이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말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솔직하게 할게요. 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할 건데 네. 그냥 이 사람들 목소리도 학창시절 판단한 게 있죠? 네. 그냥 다 학창시절 똑같은 말밖에 안 나와요. 네, 맞춘 거라 나는 걱정 안 해. 이거 컨텐츠 있잖아 딱 한 바퀴 돌잖아? 그럼 그냥 단체로 악플 행위야 그냥. 도대체 무슨 어떤 사람들만 나왔었길래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 그랬어.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미리 적어놓으면 안 되나? 아 지금 미리 적어놔. 아 정하네. 나 미리 적어놓게 뒤졌다. 아 나도 심한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어? 일단 딱 한 명 적었는데 등산머리 미안하다. 나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 방송이니까 아 이 나쁜 말이야 이거 방송이니까 어?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이 뒤로 막 같이 레전 안 하고 로아 같이 안 두고 그러면 안 돼. 아이 일단의 순서 뿡 춘 템, 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어? 준석이 첫인상은 안 써? 저는 이제 나레이터기 때문에 이제. 에이 그런 게 없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넣어야죠. 하기가 힘들어. 나레이터한테 보내는 거라. 아 그 비밀로 하는 거구나. 아 익명으로 해서 이제 맞추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네 그냥 형. 근데 오늘 뭐 하나요 저희? 목소리 첫인상이라는데? 근데 너무 오래 안지 오래돼서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근데 굳이 막 첫인상 하나 해도 돼. 근데 저희 다 아시죠? 방방바?
그건 당연하죠. 쫀득 기대되네. 이번 것처럼 번외로 쫀득이도 한판하면 되겠다. 저분한테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나요? 레트님 그냥 일요일 3시 오라고 했나요? 뭐한 적어놨잖아요 레트님. 어디에 적었는데요? 그 컨텐츠는 어떻게 한다고 하신 거죠 도대체? 아니 씨발 레트 설명해줬잖아. 그냥 어차피 하는 거라는데? 제가 설명 한번 더 해드릴 거니까 자 왔으면 시작해요. 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 머리가 새하얘서 아무한테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가죠. 시간 많이 주시나요? 시간 3분 2분들 2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 써요? 저 아니,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방금 전에 진짜 아 저기 싸워 죽겠네 진짜 이씨. 그러게 누가 콘텐츠를 3시에 하래? 이 녀석 3시는 이용하는 시간도 아니라고. 케이티 겐지 좀 봐야 돼. 아 KT 하나 좀 봐야 되는데 개빡치네 진짜. 요즘 아, KT가 너 방송 중이었잖아. 아니 빨리 콘텐츠 그냥 후딱 끝내고 불어해달라 너 씨. 다들 좀 준비됐나요 이제? 아 배 아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니 씨. 아 일어나자마자 진짜 건강하네. 진짜 에반 다녀와 건강하네. 일어나자마자 가는구나. 그래도 갔어 그래서... 설마 화장실? 아 안 갔어 안 갔어. 시작해도 되나요 님들? 그래서 뭐 하면 되나요? 저 뭐 아, 하면 오늘... 되나요? 한 다섯 번 들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첫인상을 판단해보는 그런 컨텐츠인데 그거를 저한테 네.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그리고 제가 하나씩 읽어줄 거예요. 이렇게 차례가 된 사람이 이건 누가 썼을 것이다 이건 누가 썼을 것이다 아~ 이렇게 맞추는 건데 아~ 네 개를 다 맞춰야지. 기코로 보내요? 아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톡으로. 아 카톡 오케이. 아 폰 가져와야겠다. 저 인력사무소에 적어놓은 저 1, 2, 3, 4예요? 아 그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할 거 하나씩. 아 진짜 아주 2분 타이머 좀, 해가지고 미리 좀 보내주지 시작 좀 하게. 아. 이거 원래 다 그냥 라이브로 이거 챗 GPT한테 어? 물어볼 걸. 뭘 챗 GPT야 이씨. 아 챗 GPT 돌릴걸. 둘째 첫인상 기억도 안 나는구만. 말은 첫인상이지. 그냥 지금 목소리 당장 듣고 뭐, 그... 지금 목소리는 안 되죠. 방금 일어났는데 이거 불리하네요. 그냥 해 이씨. 생겼는데 그 별다를 똑같아요? 아 오케이. 네, 어제 난 좀 별다를 게 없어서. 설지마 너 방금 일어난 거 맞아? 어 나 방금 일어났네. 아 2시 아, 반에 일어났어. 2시 반 각오를 다 뒤졌다 진짜. 아 2시 반에 일어 중독. 다 준비됐나요 이제? 네 뭐 하죠. 에이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알아서. 아, 하다 보면 한 바퀴 돌면 뭐. 대충 느낌 와. 그러면 이거 네. 디코로 보내면 되나요? 아 카톡으로 보내래. 아, 나는 어... 폰으로 보낼 건데. 자, 뭘로 보내라고? 폰으로 보내라고? 카톡. 아 미쳤네. 나 카톡 잘 안 치는데. 제가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이씨. 아 박준석 회사 죽여버리신 일 뭐냐 저거. 깜찍한 표정 하는 거. 야 너 어디 있냐? 1, 2, 3, 4를 다 써? 그 한 명에 대한? 아니 일단은 1부터 1부터 그니까 어떤 거냐면 아. 뿡이의 목소리 듣고 첫인상을 우리가 다 보내. 아. 그럼 읽어. 그럼 뿡이가 첫 번째는 누구고요 두 번째는 누구고요 세 번째는 누구고요 네 번째는 누구입니다 아. 이랬을 때 두 명 맞추면 두 명만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추장씨. 목소리 유일하게 듣고 혼자 아시는군요. 김뿡 최대한 내가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잖아 말투를. 아 그치 그치 뭐를? 야 레트야 너 오늘 컨셉 잘 잡았다. 너 뒤졌다. 나도 아니야 미안해 내가 늦어져서. 야 이 컨텐츠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득바득 저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진짜 뒤졌다 진짜로. 아니 씨발 내가 미안해 얘들아 나도 알려줘. 나 지금 오늘 언제 일어나서 존나 좀 500개 이야기다. 진짜 뒤졌다 진짜로. 오늘 참지 않고 써버린다 오늘. 아니 너도 해? 어? 나도 하지. 중독. 자, 나 준비됐죠? 이제 시작해도 되나요? 아 근데 아 이거 나쁜 말 써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니 근데 1번 아니 굳이 재밌게 써요? 그러니까 봐봐 굳이 나쁜 말을 쓰지 굳이 나쁜 말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난 거 너무 들킬 것 같아. 그냥 봐봐. 조용히 좀 해! 어 이거 그건가 준성이 바른말 컨텐츠. 그 컨텐츠였네. 그건 재밌지.